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정도에 따라서 표현하는 말들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가운데 예기치 않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가끔씩 찾아오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난이 끝일 줄을 모릅니다. 아, 이만하면 끝나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끝나지 않는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바닥을 친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가장 낮은 곳,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점까지 내려가게 될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아무리 자주 겪고 또 그 겪은 고난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내성이 생기는 것 같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언제든지 환영하거나 고난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서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오면 찾아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조금 견딜만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치는 고난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불청객과 같은 그 고난, 그것을 만나서 지금 요나는 물고기들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이유를 첫 번째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그 앞부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잠깐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 1장 말씀에서는요,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기도하지 않을 때 누가 기도하라고 요청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오히려 선장이 요나에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장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폭풍 가운데 바다가 침몰할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 요나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요나는요, 그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뭐 했습니까? 바다 밑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제시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살아있을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큰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이빨을 잘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뱃속에 들어가면 배에서 뭐가 나오죠? 위산이 나오죠? 그럼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생물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았다? 있을 수가 없는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의 드라마의 유행어처럼 이렇게 같이 유행어처럼 이렇게 들렸던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요, 우리로 하여금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나는 거의 죽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까지 성경 말씀은 그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배에 있었던 무리들이었다는 것이죠. 요나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왜일까요? 물론 그들이 살아남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그들의 죄값을 혹시라도 묻게 될까봐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예방 차원에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물고기의 뱃속에 이미 들어간 지 3일째가 되었을 때 요나는요 거의 죽게 된 상황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요나의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신의 고난을 받는 것,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당하는 고난은 바닥을 치는 고난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담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견인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기도하지 않았던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와 있습니까? 고난이 올까 조바심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고난은 요나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곤란 속에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자신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을 허락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폭주하는 기관차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안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사람들이 이 기관차의 칸을 이렇게 연결고리를 끊게 되죠. 그러면 가속이 붙은 아주 맹렬하게 달려가는 이 기차가 이 속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방향도 주체하지 못하고 어느 지점에서 탈선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으로부터 오히려 반대로 멀어져 버려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향해 나갔던 갈대로 갔던 요나의 그 마지막이 어떤지를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어야 되는 우리들이 그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향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을 때까지도 미처 몰랐던 그런 단절과 추락을 경험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당한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2절 말씀해 보면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사방에서 조여오는 숨막히는 듯한 지독한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의 이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훔쳐서 죽음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피해 도망가게 된 우린 야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숨통이 조여오는 두려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고난이란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난과 동일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사기 말씀해 보면 18년 동안의 암몬과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정말 숨통이 조여오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고난도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리고 야곱이 당했던 고난 그리고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고난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없었겠죠. 일말의 양심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점점 구원의 가능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의 몸이 구원의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는 바닥으로 치닫게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에 던지은 그의 그가 바닷물 표면에서 큰 물결과 파도를 경험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짐을 받았을 때 큰 물결을 그는 몸으로 체험했던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느덧 물속에 잠겨서 기품이 그를 에워싸았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있는 풀이 머리를 감쌌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빠진 자신의 몸이 점점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그가 직감했음을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산의 뿌리라고 하면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닷속 땅 표면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해적 끝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는 바닥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바닥을 터치하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땅에 갇힌 듯이 오랫도록 잠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표현했던 오랫도록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상으로 보면 영원의 시간처럼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경험한 이 끔찍한 바닥을 스올, 즉 지옥과 음부처럼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구덩통에 빠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기도뿐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영혼을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의 육신은 바닥 해저에서 지식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 또한 지식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은요, 영혼의 지식, 영적인 지식 상태에 빠져 있는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버림받은 상태라는 것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 끊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흐릿하게 아련하게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했다는 표현은 돌판에 글을 새기는 것처럼 아주 또렷하게 그 기억을 되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했을까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거역하고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주께 이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는요, 그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그 스스로 자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니느웨라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도저히 거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의 영적인 상태는 지식으로 향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육적인 상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게 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상태가 어떤지 본인 스스로가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CPR이 필요한 그 순간이 돼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은 정말 죽음에 이르는 숨막히는 고난이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절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절망은 그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했고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요, 이 절망과 이 어려움의 바닥에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건져짐을 받고 그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고난의 순간이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정말 절망스럽고 질식할 것 같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기대하지도 않고 또 반갑지도 않은 그 순간이 올 때 우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요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주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외로우셨고요, 배신감을 느끼셨고 절망 가운데 있으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외쳤던 그 기도의 내용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엘리 엘리가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조차도 나의 하나님을 찾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고난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지실 수 있는 분 오직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예비하신 피할 곳, 또 숨 쉴 수 있는 곳, 바로 큰 물고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는 나의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쉽게 포기해버리고 아무런 효력도 없는 나의 몸부림, 나의 열심을 가지고 어떤 것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선장이나 무리들이 드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두려움으로 인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생명의 주 나의 하나님께 완전히 구원이 속하였음을 기억하고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의 고난에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 우리 죄로 인한 고난이든지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인자와 자비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인색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 시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같은 저녁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기쁨과 밝은 아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그치지 않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어야겠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야겠고 그런 모습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큰 물고기의 뱃속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난의 주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장 3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장 3절 말씀 있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고난, 이 고난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던 앞선 1장 15절 말씀에서 요나를 들어서 던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던지셨습니까? 아니요, 그 배속에 타고 있었던 무리들이 그를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요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던진 그 무리들에게 탓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해서 별값까지 싹쓸 집으라고 하는 그의 열심. 그래서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풍랑을 그 가운데 보내주시고 배가 침몰한 위기 가운데 두시고 그가 바다에 던짐을 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분, 그래서 그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처럼요, 이 고난의 원인이 우리의 죄에 있을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마치 사도 요한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그 고난을 자초할, 우리 스스로가 자초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자초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원인 제목이 주인공이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있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로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읽기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그리고 고난 중에도 여전히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회개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화제가 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나빌 크레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무슬림인데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는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으로 아주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기록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갑작스럽게 위험 사기의 선고를 받게 되었고요. 34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 사람이 영상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정말 많은 논쟁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끝까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직도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거라고 믿느냐는 그런 질문에 물론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내가 부담에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3일 후에 주님은 살려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는 그저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서 그렇게 죽어간 불쌍한 인생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음이 눈앞에 찾아왔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자신의 삶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34년을 살았지만 100년보다 소중히 살았던 인생이었고 그는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조르는 기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내 힘과 의지를 어떤 순간에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을 다 빼시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심을 내어드릴 때 내가 동원하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의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서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물고기 속에 그리고 물고기 뱃속의 기적을 누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약함 가운데 부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어떤 열심도 우리를 진정한 감사로 이끌지 못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러밖에 되지 않았을까라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지언다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오히려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온전히 속겠다라는 고백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미랄의 헌신예배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미랄 전도회 여러분, 우리 교회 미랄에는 정말 중직자로서 또한 우리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에서 이미 성숙한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참 많은 귀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 미랄의 여러분들 또한 더불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귀한 우리 모든 분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 자리에 요나처럼 내가 허용한 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여기까지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한을 포함한 삶의 매 순간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 앞에 온전히 모든 시간을 내어드리므로 진정한 감사와 결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우리 신념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울려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우선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누구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영혼들 그들에게 나가기까지 먼저 우리 안에 허락하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만 속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함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가서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이라는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미러의 전대 우리 모든 회원들 이 자리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암개야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나의 눈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온전히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 주님은 나의 입술에 어떤 고백을 주셨고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물음 앞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